확실히 너가 패션 쪽은 내가 좀 꿈 잡을 데는 없어. 왜냐면은 설마 아, 알지? 아 미치겠다 진짜. 어떤 느낌인지 알잖아. 역시 걸어다니는 크림이다. 어? 어쩔 수가 없어. 오늘 스토어를 안 갔다 왔나 보네. 놀라지 마. 갔다 왔어. 폴로 팝업 아~ 스토어. 사랑해요. 폴로 폴로. 그리고 놀라지 마세요. 어? 오늘 노 팬티. 저 오늘 안 입었다. 어 잠. 안 입었어. 잠깐. 바빠가지고. 너 노 팬티야? 오늘 노 팬티야. 아, 아 용이 형 이쪽 와 있다고 했었거든. 네? 아 먼저 왔대? 어. 그냥 형 기다리고 있다 했는데. 어, 야, 잠깐만. 진짜 시작하고. 기다려라. 어? 차라리 아니면 둘이서 하는 거. 뭐 하냐? 그게 낫지. 어. 오늘 시밀러룩으로 맞춰가지고 어. 했으니까. 아니 그냥 그게 낫겠다. 야, 이거 뭐해? 아이씨, 왔으면 좋겠다. 형한테 연락을 했어야지. 어 야, 어 뭐야? 어, 어. 야 뭐 하는 거야? 언제 왔어? 왔으면 형한테 연락을 해야지. 뭘 이제? 나 봤잖아. 아 다른 사람인가? 야 니네 뭐? 오늘 뭐 왜 그러는 거야? 밥 먹었어 내 소리 형이랑? 아니야 무슨 소리야? 아니 나가... 니네 나 없으면 헌팅이 돼? 알면서 왜 그래? 오늘 근데 많이 추웠어? 아 형 라코스트 입었잖아. 어? 야 한 번 물면 안 녹겠다는 거 아니야? 라코스트 입었잖아 형. 형 맞다 악어 중대지. 그래 마스코트잖아. 아... 한 번 물면 녹지는 않을 테니까는 아이. 헌팅의 아, 메카 어. 건대 오신걸 환영합니다 야. 여기는 진짜 추억이 많은 곳이야 형. 진짜 군대 때 많이 왔지 마 하다가 여기 왕대만 알잖아. 형 오늘 머리 안 감았어? 아, 형 오늘 같이 놀 거야? 아 진짜 뭐 뒷내끼다 하려고 하는 거야? 내가? 아니 그냥 물어보는 거야 어떻게 할 건지. 아니 물어보는 거야 아니면 물면 안 노는 라코스트를 말하는 거야? 아니 니네 나 없이 헌팅 안 돼. 미안한데 야 아니. 왜 이렇게 허세를 떨어? 아 그게 아니라 우리는 당연히 형 믿고 가는 거지. 야 아니까 형만 믿고 따라와 왜 그래? 아니, 공짜를 야 그게... 언제는 뭐 형 안 믿었어? 여기를 따로 기르는 거지 형은 아, 지금. 거니까. 목욕 하고 온 거지? 형 목욕 당했다 온 사람이야. 아, 후 한번 해줄래? 어? 형 장난 아니라. 야 후 한번 하지 마. 하지 말고 아, 형 이빨 닦고 오늘 목욕탕 갔다 오는 길이야. 내 길이는 네. 형들이 누군지만 아. 그냥 오늘 그냥 보고만 있어. 아, 알겠지? 따라와 선배님들만 그냥. 믿고 따라가겠습니다. 아, 걱정하지 마. 야 저 뭐야 여기 우리 술 한잔 먹기 전에 아. 사진 포토타임 한번 갖고 가야 되거든? 이거 알지 형? 오늘 되겠다. 아, 원래 어. 신난다. 오늘 되겠어. 신난다. 이걸로 가자 그럼. 어. 여기 뭐야 근데 코인 노래방이야? 카드. 현금 없어. 카드. 나 카드 없어. 오늘 술 먹으러 왔으면 카드는 갖고 왔을 거 아니야. 아니 나 오늘 너한테 콜라 그랬어. 나도. 아 어차피 나 다음 주부터 알바하니까. 어. 그게 아니라 레길이 요즘에 그뭐 여자친구 생겼다는 소문 돌던데. 야. 아니야. 아, 그래도 돈 우리한테 아끼고 뭐 여자한테 쓴다는 소문 있어. 이거 진짜로 그런 행동하면 우리는 진짜 큰일 난다. 아니 그냥 썸이야. 여자친구까지는 아니고 그냥. 형들 다 알아. 소문 다 귀 있어. 알겠어 조심할게. 아니 니가 하는 길은 다 이렇게 심어져 있어 사람들 옆에 알지? 아 그래서 심는 분이야? 아 그래서 심는 거잖아. 아, 다 심는다고. 아 심성경이고. 어? 심성경이야? 어? 심성경이라고? 그래 심술렁이 하지 말라니까. 아 미안해. 조심할게. 아 노래에 맞춰 자유롭게 춤을 춰보라는 거네. 아. 오케이 야 못 불리자. 야 나 못 빈 것 같아. 다들 잘생겼다. 야, 오늘 너무 신나는데 우리. 그래도 왜 더 안 나와? 이거 란지다 란지. 한 장이거든 한 장. 하나 나오는 거야? 아, 하나. 아 원래 아니 컷을 내가 아니 이거 내가 갖고. 아니 내가 줘야죠. 내가 계산했는데.
아니 나는 그래도 뭐 나눠 가져야지. 이걸 어떻게 나눠 3등분으로? 가위로 자르든 가. 가위로 하자라. 자, 자가. 3개 나오는 걸로 뽑아야 되는 거 아니야? 왜 하나? 원래 하나잖아. 추억이잖아. 이런 거는 원래 이렇게 조그만 게 이렇게 4개 나오는 거 아니야? 근데 아 이거 좀 찍어봤어야 할 지금. 아니 너 지금 사진 봐놨어 지금? 이거 증명서 이거 액자에 걸어놨는데. 아니 이거 뭐야 이게? 아니 여기다 걸어놓을까? 여기다 그냥 걸어놓을래? 그래. 아니 가자 그럼. 가자. 아니 이거 가지고 뭐 이런 걸로 싸우지 말이냐? 그래. 나 때문에 어려 보여가지고. 근데 이 형이 사실 건대에서 좀 유명한 사람이거든요. 아, 근데 기타 말했어. 몇 년? 아, 여기가 원래 그 룰이 이번에 생긴 거예요. 헌팅도 나이 년이 있다고요? 근데 저희도 또 액면가는 또 사실은 20살 뭐 사람들 사장님이 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조금만 힘 써주셔가지고. 형이 잘 아는. 사장님이랑 좀 옛날에 경동생활은 사이 아니야? 군대 전역하고 왔었지. 근데 94년생 이게 생긴 지가 몇 년이? 저 이제 3년 조금만 더 일찍 어쩔 수가 없어. 아 다음에는 한 10시쯤 일찍. 다음 생에 다음 생에로 우선 그럼 저희는 이번 생에는 못 들어가는 건가요? 아무래도 이제 98년생 네, 감사합니다. 아니 옛날에 그 왕대박이나 시민호통한 나이 제한 없지 않았어? 아니 그때는 나이 제한이 뭐 없었어. 아니 언제 나이 제한이 있었지? 나 미치겠네. 야 이거 오른데 이거? 형님 그때 최근에 갔다 왔다고 하지 않았어? 군대 전역하고 갔다 왔다. 아니 너 어려 보이려고 수염 깎았는 형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? 형 여기 안 깎아서 그런 거 같으니까. 그러니까 뭔 소리야. 턱털이. 야 라코스테 입었다고. 아 어떻게 나를 그렇게 봐. 아, 그러면은 그냥 아싸리 오늘 안 돼. 술집 말고 방송 느낌으로 아니 클럽 느낌으로 가자. 그래 클럽으로 가자. 그래 우리 원래 클럽 출신이야. 아, 아야 클럽 가자. 야 데킬라 한잔 빨려서. 그래 그래. 아, 그래. 어차피 다 있다 여기 다. 얘들아 걱정하지 마. 야 형들 누군지 제대로 보여줄게. 야 형이 누군지 제대로 보여줄게. 믿어 믿어 믿어. 가자. 그냥 잭다니엘 한잔 하면서. 오 그게 낫다. 그러니까 어딜 가나 싶을 정도로 건강하긴 하네. 나 때문에 나 때문에. 30살까지만 있어서 지금 30살 다 쓰고 나 방문해서 입장이 30살. 30살. 여기 내가 자주 오는 저희 파티를 시키면은 그래도 테이블을 안 돼. 저희 VIP에서 먹을 거예요, 저희. VIP요? 네. 룸으로 그냥 들어갈게요. 네.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 안 보이게 비싼 걸로 두 명씩. 왜냐면 저희가 20살, 20대 가게여가지고 저희가 웬만히 30살을 안 받고 있어요. 마음은 20대인데 청춘인데. 아니면은 형 잠깐만. 아니면 이 형 빼고 저희 둘만 보이만 해가지고. 내가 얼굴에 잘 생기자는데. 너 잠깐만. 저 혼자나. 아 지금 혼자 입장 나세요. 아 혼자도 안 돼. 저희 한 번만 해주시면 안 돼요? 진짜 춤추고 싶어. 20살. 이거 형들 야 형들 이거 너 할. 저거 저거. 저 내년에 유학 가는데 한 번만 안 되나요? 너무 빠른. 어, 좀 조금 빠른데. 몇 년? 제가 95년생이었나? 아닌가? 아니, 뭐 어떻게 할 거야? 아, 여기 왜 이렇게 바뀌었어? 아니, 나 이제. 야, 태일아, 미안하다, 진짜. 아니, 아니. 건대 입고 옛날에 깍 잡고 있었는데. 우리 액면으로는 이거 아니잖아. 아, 누가 봐서 우리가 서른이 없냐고. 어디 인증 뭐
빌릴만은 아니면 길거리에서 헌팅하고 일단은 홍콩 관점에서 저기 뭐야 짱깨나 하나 먹자. 아 그러면은 아 그냥 아싸리 아. 내가 아는 대로 가자. 그냥 그 형한테 또 연락 안 할라 했는데. 아, 장수에게 소주 한잔 하자. 아니 아는 대로 가자. 아는 대로. 아. 어디? 자. 아 있어? 아. 그래. 아는 대로 가자. 버틀 까는 거야? 야 렉이라. 알잖아 형 오늘 폴로. 아이. 믿는다. 형 아니면 피곤하면 가서 쉬어 형. 그래. 야 오늘 크로커다 입고 왔잖아. 아 바뀌었어? 나 크로커다 입고 하지 않았어. 라코스텐 크로커다 같은 거잖아. 아 그러니까 아는 대로 가자. 그게 제일 마음 편해. 젠장부터 그래, 그럴 거야. 그렇게 해봐. 아니야 궁금한 게 형이 아는 형 가게 아는 형이 아는 형이 백종원 형님이야. 야 이 형은 나이를 아예 안 따지신다니까? 나이 제한이 없잖아. 우리 오늘 편하게 들어왔잖아. 한 발에 들어왔잖아. 프리패스잖아. 그럼 된 거 아니야? 아니 그럼 헌팅은 야 헌팅이 중요하냈어? 형이 형들 노력 안 했어? 우선은 기분 좋게 먹고 우선 형이 다 하고 그냥 기분 좋게 먹자. 뭘 형이 다. 야 여기서 형 동생이 여기서 나이 제한이 또 왜 들어가? 아니 형이 사고 돈 보내줄 테니까 우선 계산하라고. 아 기분 야 누가 내면 어때 인마. 그냥 먹다가 그냥 내몬대는 거지 새끼야. 야 너까지 왜 이래. 그럼 내가 살게. 그냥 먹어. 그래 맛있게 그래. 먹자. 그래. 아니 누가 사든 상관없다며. 아니 그 상관없는데 그럼 네가 오늘 내고 형이 다음에 또 내면 되잖아. 그게 뭐가 중요해? 사장님 여기 소주 하나 주세요! 야 먹고 싶은 거야 가 시켜. 어차피 문제가 되니까 형이 다음에 내면 되고 알았지?